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속 함께 해요. 어제 이거 봤지? 엄마가 보이네. 바꿨어? 하세요. 우리 구독해주세요. 너무 예쁘다. 너무 잘한다. 한 번 더 해요. 친구들 말씀송 어땠어요? 말씀송 이제는 잘할 수 있지요? 자, 이번에는 자, 다 같이 찬양을 하는데 영어 찬양이에요. 뭘뭘뭘 너무 쉬운 찬양이죠? 우리 친구 아는 친구들 있을 수 있고 또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해봐요. 해봐요. 알았어요. 그럼 앉아서 하는 거예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친구는 따라서 같이 해요.
친구들은 괜찮아요? 우리 선생님이 이제 와서 자리에 예쁘게 앉아주세요. 자, 우리 이제 무슨 시간이에요? 헌금 시간이죠? 맞았어요. 헌금 시간이에요. 함께 헌금을 드릴 때는 어떻게? 정말 충분한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 자, 다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고 우리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지냈어요? 자, 먼저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어, 뭐요? 뭐가 뭐지? 자, 우리 친구들 네? 이제 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연합이 불러서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친구 이름 크게 한번 같이 불러볼까? 자, 우리 친구들 이 큰 소리로 우리 친구를 불러볼까요? 시작! 연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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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모두 잘 나오네요! 네. 아우, 반가워요! 자. 자, 오늘 연합도 같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말씀 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연합이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누구보다 뛰어나게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연합이 읽을 때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연합이 따라서. 누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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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돼. 친구들 잘 읽는데 엄청 잘 읽어요. 왜 이렇게 잘 읽죠? 커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한글도 잘 알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냐면 누구보다 뛰어나게 누구보다 나.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인데 기니까 우리 연합이가 빨갛게 되어 있는 빨간색 말씀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교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예, 아멘. 우리 따라해보세요. 아멘. 아멘 해보세요. 말씀 끝났으니까 아멘. 아멘. 아, 다니엘서 10장 17절 말씀.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라는 친구의 이야기예요. 다니엘과 내 세 친구인데 그 친구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지도 하나 보여줄 테니까 보세요. 네. 지도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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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어디 있죠? 예루살렘 찾았어요. 유한이가 찾았대요. 찾았어요. 예루살렘 여기에요. 여기 지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찾아요. BC 586년에 어려워요.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망가지고 파괴되고 이스라엘 땅이 많이 파괴됐어요. 불탔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그때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했을까? 여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길이야. 끌고 갔던 길이 요 길이야. 요렇게 해서 어디까지 끌고 갔을까? 쭉 길어서 여기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벨론이에요. 여기까지 누구를 끌고 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속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너무 똑똑했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너무 머리도 좋게 하고 너무 잘 공부하게 해서 너무 뭐라 그럴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래 그러면 우리가 사용해야겠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왕이 정했어요, 마음을. 그런데 보세요. 아, 맛있는 거 많이 있네. 우와. 우리들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저 좋아하는 거 있어요. 햄버거, 햄버거. 저 있어요. 햄버거. 유한이는 뭐 좋아해요? 튀김이랑 연어나 피자. 피자. 요한이 난 피자랑 연어랑 감자튀김이랑 닭고기랑 햄버거랑 자, 나도 그래요. 나도 서현이 서현이는 뭘 좋아해요? 우리 서현이 형 좋아해요. 서현아 뭐 좋아해요? 이거 좋아해요. 이거 좋아해요. 이거 좋아해요. 이거
이거 이렇게 좋아해요. 이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다 좋아하는구나. 언제 한번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요. 이렇게 맛있는 게 있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야죠. 먹어야죠. 맛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먹어야죠. 다 먹을 거예요. 다 먹을 거죠. 아, 맛있겠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피자는 아니었지만, 햄버거는 아니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도 그 왕이, 바벨론 왕이 너희들은 똑똑하고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러면서 이런 맛있고 정말 영양가 있고 좋은 음식으로 막 갖다 줬어요.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한테. 그런데 세 친구들과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이 준 음식을 안 먹었어요. 어? 왜요? 이렇게 맛있는 거? 걸 나는 우와. 피자 안 먹어. 나는 맛있는 연어도 안 먹어. 왜 그랬을까요? 이런 음식을 안 먹는다고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정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런 음식 안 먹고 그냥 채소만, 야채, 베지터블만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고기를 싫어하나 봐요. 고기를 싫어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대신 어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아, 우상. 그래서 바벨론은 우상한테 제사드린 음식을 누구한테 가져왔을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한테 가져온 거였어요. 아... 모든 고기, 맛있는 음식은 우상한테 먼저 제사를 드리고 가져온 음식이었다는 것을 누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였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심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이렇게 우상한테 드려진 예물을 먹을 수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맛있는 음식을 안 먹기로 했어요. 그 대신 뭘 먹는다고? 우상한테 드려지지 않은, 우상한테 제사 드려지지 않은 음식, 채소와 야채를 먹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맛있는 음식을 거부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뭘 먹는다고 그랬지? 야채만 먹고. 우상한테 드려진 예물이, 드려진 음식이 아니었던 음식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어땠을까? 고기를 안 먹으니까 막 살이 빠졌을까? 고기가 이상했을까? 아니에요. 채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도와주셔서 고기 먹는 사람들보다 얼굴도 예쁘고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지혜도 더 주시고 이 말씀에 다니엘에게는 어떤 능력까지 주셨냐면 모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친구에게 우상한테 절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우상한테 절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야. TV 보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 말씀 보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오늘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우상한테 절한 음식을 나는 안 먹어!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유한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나 물 먹을래. 어, 기다려. 조금 다 끝났어. 이제 끝나고 가서 물 먹자. 그래, 물은 먹어야 돼. 조금만 기다려. 다 끝났어요. 자, 그런 다니엘처럼 친구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시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허락해주실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유한이도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 기도합시다. 두 손 모으세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각 가정에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어디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배를 마쳤어요. 자, 우리 친구들 또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그날도 오늘처럼 똑바로 앉아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우리 누구지? 연합이는 지금 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연합이하고 헤어지는 인사하겠습니다. 연합이 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155페이지 책.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는 손을 이렇게 들어서 유한이 말해주세요. 네, 없어요. 뭐가? 책이? 아, 책이 없었어? 아, 책이 없어. 안 찾았어요. 아, 목사님이, 유한아, 목사님이, 엄마한테 그 프린트 해서 오릴 수 있게 보내주신대. 그러니까 우선, 다른 거 먼저 하고 있으면 엄마가 프린트 해주실 거야. 자, 준비 다 됐죠? 책을. 자. 이거 찍어주면은 당신 뭐 프린트해요? 그렇지. 내가 이거 쓸 건데. 누가 내가. 오케이. 그럼 먼저 가져갔다 갖고 주세요. 어디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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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사진 찍어서 가져가면 안 돼요? 자, 이 부분은. 네. 자, 우선. 종이 있죠? 종이. 두꺼운 종이. 우리 친구들. 두꺼운 종이 있어요? 자, 네. 두꺼운 종이. 페이퍼. 옳지. 자, 선생님은 요 뒤에 있는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줄줄줄 말을 거야. 이렇게 줄줄줄 말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돌돌돌 말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동그랗게 말았으면 테이프 있죠? 테이프를. 소리 나게 해도 돼요. 우리 친구들 마이크 켜주셔도 괜찮아요. 자, 테이프를 뜯어서 여기
유하나 목사님이 사진 보냈대. 엄마한테 그거 프린트 해달라 그러면. 엄마 테이프가 다 없어졌어요. 뭐가? 뭐가 없어졌어? 테이프가 없어? 끝을 잘 찾아봐 있어. 자, 동그랗게. 짠, 동그랗게 해서. 뭔가? 알아서 붙였어요? 여기? 자, 네. 선생님 붙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붙였죠? 자, 그 다음에 건전지가 있어요. 건전지. 건전지. 요 건전지. 보여요? 엄마, 나도 테이프 없어. 건전지, 테이프 어디? 나도 테이프야. 건전지를 실 어디야? 실 있죠, 실. 실에다가 건전지를 실에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야 돼요. 어디다? 천천히 해. 돼요? 맞았어요. 그렇게 길게 이렇게 해서 실을 붙여줘야 돼요. 건전지에다가. 이렇게요? 어디? 이렇게. 아니 길게 해서 붙여줘야 돼. 길게 해서 딱 붙여야 돼요. 됐어요? 이렇게 실이 이렇게 매달려 있을 수 있게. 실이 이렇게 될 수 있게. 실이 대롱대롱 그네를 탈 수 있게.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이 요걸 찾으려면 여기다 테이프를 붙여. 됐어요? 이렇게 되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다 됐어요?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잘 붙여봐요. 아니요. 단단하게 붙여줘야 돼. 떨어지지 않게. 그래요? 오케이. 오, 잘 붙였어. 잘하는데? 맞았어. 여기서 소리가 나야 돼. 이게 필요해. 와. 됐어요? 자, 다 됐어요? 은유도 됐어요? 자, 실을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으면 여기 됐어요. 요거를 이 실을 이 통에다가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 들어간 저 구멍으로 나왔죠. 안 돼요? 넣어봐. 잘 넣어봐. 구멍에다가 쏙 집어주세요. 이 구멍에다가 쏙. 나왔는데. 아니, 그건 됐어. 잘 안 돼서 구멍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끈이 밑으로 나오면 끈을 이렇게 마주 잡고 두 개를 묶어야 돼요. 이거를 잘 묶어주세요. 이거 두 개 끈을 묶어주세요. 묶어. 안 돼요.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그 구멍에다가 박스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었어요? 응? 묶었어요? 네, 아빠 오기 전에 빨리 맞아 하는데 빨리 아빠 오기 전에 아빠 너무 빨라. 자, 끈을 묶었어요? 묶으니까 네. 이렇게. 자, 끈을 묶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안 묶었어요. 다 묶었어요? 아니요. 꽉 묶었어요. 머리 왜 안 하지? 꽉 묶어야 돼, 꽉. 단단하게 묶어줘야 돼. 안 되죠, 못해. 잘 묶었네. 이렇게 할까? 더 단단하게 묶어줘야 돼. 단단하게 이렇게 실이 여기에 딱 달라붙을 정도로다가 단단하게 묶어줘야 돼요. 끊어봐. 제가 도대체 깜 같은데. 어떻게 묶어요? 그냥 매듭 지면 돼요. 그냥 꽉 묶으면 돼요. 배터리로 교통할 수 있는데. 꽉 묶어지게 하면 돼. 그냥 이게 붙이면 엄마 가위 줘요.
종이에 딱 올라갈 정도로 뺑뺑하게. 짠. 됐어요? 끈이 됐어요? 끈까지 다 했으면 우리 이제 여기 있는 155페이지에 있는 여기 친구가 있어, 친구. 여기 네. 보여요? 유한이 프린트 했어요? 옳지, 맞아. 오기를 요거를 유한이 벌써 잘랐네. 우리는 아직 안 잘랐으니까 우리 여기 잘라볼까요? 이거 잘라서 오려서 잘라서 끈에다 붙여야 되니까 오려야 돼.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 거야. 거기 자르면 안 돼. 아야해. 거기 말고. 아 됐어요? 이렇게? 선생님 오렸어요. 다 됐어요? 뒤에도 그림 옳지. 오케이. 아니 그거는 다 안 오려도 돼. 이렇게만 오려도 돼. 오리고 싶으면 오려도 돼. 상관없어 그거는.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오렸어. 아 그만큼 알지.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자 이거를 요 그림을 여기 맨 위에 잘랐구나. 안 돼. 자기가 안 들어? 안 돼. 잘랐어. 이거 봐요. 어, 잘 오르고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 붙일 거예요. 양면 테이프가 있으면 해도 되고 뒤에다가 테이프 붙이면 돼요. 뒤에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붙이면 돼. 붙였어요? 안 돼. 얘는 테이프를 붙였어요? 테이프예요. 자,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당겨서 밑으로 내려봐. 엄마 밑으로 내려봐. 밑으로 쭉 밑으로 여기다 이렇게 붙이래. 쭉 내렸어요. 자 쭉 내리고 얘 잡고 있는 거를 톡 놓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슉 올라가요. 슉 이렇게 올라가죠. 어떻게요? 자 안 돼 나는 이렇게 당기면 내려오죠. 그래 떨어졌나? 옳지. 요한이 잘했어. 뚝 올라가서 내렸는데 왜 안 내려? 가벼우면 위에가 떨어져야지. 옳지. 잘했어요. 땅에 붙으면 이실이 밑에서 안 올라가. 우리가 예수님께로 쭉 올라가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뜻에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쭉 잘 올라가요? 오 유한이 것도 잘 되네. 은유 거는 안 돼요. 은유 거 안 돼요? 은유 거 왜 안 되죠? 모르겠어요. 끈이 너무 끈이 딱딱하면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실로 해야 되는데. 그쵸? 네. 오, 유한이 거 이거는 어떤 거 필요해요? 그거는 속에 건전지가 있어야지 이게 무게가 있어서 슝 올라가는 거야. 이게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쏙 넣으면 슝 하고 올라가야 돼. 선생님 것도 건전지가 가벼워가지고 쑥 안 올라가. 건전지가 무조건 무거워야 돼. 실이 부드럽고 건전지는 조금 무거워야지 이게 쑥 올라가. 유한이께 실이 부드럽고 건전지가 무거워서 잘 올라가는 것 같아.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야 돼. 쭉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선생님도 건전지가 가벼워서 잘 올라가. 여기다가 쭉 올라가야 돼.
그래도 이렇게 지혜가 속이 무거워야지 이게 잘 움직이나. 잘 만들었어. 어, 은유꺼 왜? 오, 은유꺼 잘 된다. 실 단단하면 이렇게 잘 올라가요. 쇼. 선생님 건 조금 가벼우니까 손을 놔도 슝 올라가야 되는데. 유아님 거 잘 해요? 네. 다 해봤어요? 됐다. 이렇게 운전지가 올라갔네. 어. 아. 응. 운전지가 왜 없어졌어? 아니요. 슝슝. 자.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보다 더 잘 만든 것 같아. 자. 오, 유아나 깜짝 놀랐어. 유아님, 갑자기. 유아님, 눈이. 유아님, 눈이 너무 커져가지고. 오. 야. 자. 유아님 만든 거 한번 보여줄까요? 유아님 만든 거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맞은 거 운전기가 너무 미리 올라갔어요. 그래요? 해줘보세요. 유한이 먼저 해서 보여주세요. 유한이 한 거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보여줘요. 유한이 보여주세요. 유한아, 유한이 거 한번 위로 슝 올라가게 한번 해서 보여주세요. 친구들한테. 오늘 어, 어, 오, 하나님께 잘 올라가고 있어. 자, 우리 유한이, 유한이 한번 보여주세요. 유한이 한 거 쭉 보여주세요. 쭉 올라가게. 뭐해, 유한아, 유한아, 한번 보여주세요. 쭉 올라가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은유 거 먼저 한번 볼까? 은유야, 은유 거 한번 보여줄래요? 은유 한 거? 은유 한 거 이렇게 움직여봐. 이렇게. 어, 은유도 한번 이렇게 움직이게 해보세요. 위로, 아래로, 쇼. 했어요. 잘했어요. 옳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들었네. 잘했어요. 자, 요한이 거 한번 슝 다시 보여주세요. 유한이 거. 네? 에이, 또 안 돼? 보여주려고 하면 안 돼. 이건 뭐예요, 홈팀이? 자, 이건 뭐예요? 뭐가요? 오, 유한이 거 잘 됐어. 오, 유한이 거 진짜 잘 됐어. 어, 유한이도 한번 보여줘. 유한이 왜? 아파요? 뭐예요? 자, 우리 석현이, 서현이 한 것도 보여줄래요? 네. 근데 자꾸 떨어져요. 아, 테이프가 약한가 봐요. 테이프를 안에서 뒤에서 딱 붙여줘야 되는데. 잘 돼요? 됐어요? 네. 어디 봐봐요. 보여주세요. 한 거. 한 거 보여주세요. 석현이 거. 요. 석현이 거. 됐어요? 끈이 너무 길다. 오, 석현이 것도 잘 됐네. 쪼르륵 올라가네. 잘했어. 석현이, 서현이 너무 잘했고. 이거 아니야. 우리 친구들 너무 다 잘했어. 왜, 왜?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이거 아니야.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수고했고. 어? 유한이가 왜 그러네? 유한이가. 표정 봐. 유한이가 이모티콘 보냈어. 자, 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고요. 어, 우리 마음이 항상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슝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보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인사하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교회 우리 추수감사절을 교회 와서 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 아직 자세히 잘 모르겠어.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다음 주에 우리 또 같이 만나요. 알았죠? 내가 안 그러지. 자, 우리 다 손 들고 인사할까요? 손 들고 손 들어주세요. 이제 그만 이제 끌 거예요. 네, 이제 끝나요.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또 봐요. 다음 주에 봐요. 들었어. 아, 은희도 안녕. 은희 얼굴 왜 이래? 여기 멍들었어. 네. 왜 다쳤어? 누가 때렸어? 누가 때렸어, 은유? 아니, 은유, 오빠, 은유가 저거 때렸어. 아이가 그랬구나. 고생했어. 터졌어요. 아, 그래. 조심해야지. 잘했어요. 안녕. 잘했어, 다들. 잘했어. 안녕. 바이바이.